손님, 뭐 하십니까? 예? 뭐 하십니까? 예? 제작 지고 있습니다. 예? 제작 지고 있습니다, 손님. 밭에서 뜯어왔습니다. 밭에서 뜯어왔어요? 예. 아이고, 내일 이걸로 저기 그거 좀 만들까? 보살님? 뭐 만들 거예요? 이거, 찜. 찜? 요거. 들깨 가루 넣고. 들깨 가루하고, 네. 그 뭐 해요. 그 소금하고 네. 저기 표고버섯 넣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 덥습니까? 여기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네. 뭐 손님도 없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니까 아닙니다.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꽃꽂이 하러 가려고. 많은 신도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없습니다. 신도 오실 분들이. 때가 되면 오겠지요. 내년을 좀 기약해 보겠습니다. 싸가지고요. 꽃을 조금 끊어가지고 올려야겠습니다. 꽃을 좀 사긴 샀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꽃이. 그래서 더 넉넉 꽃꽂이를 해서 올리려고, 엉겅키하고, 붓꽃을요, 조금 잘라서 뿌랍니다. 어차피 뭐요, 꽃 많은데. 아프다. 아, 또. 꽃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꽂이를 좀 해봐야죠. 무엇을 주제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주지를 술 꽃꽂이 하는 건 안 배웠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꽂는 걸 좋아해서요.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꽃공양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불전에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물 가운데서요. 그 공양물이 여섯 가지 육법 공양이라 그러는데 향, 등, 차, 꽃, 과일, 떡 이것을 이제 여섯 가지 공양물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꽃공양을 가장 으뜸으로 쳤어요. 그럼 향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등은 이제 우리가 무지의 그런 것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맑은 차는 보시, 남한테 베푸는 보시행을 그걸 하는 것이고요. 우리 꽃을 공양하는 것은 인욕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시기절이 있듯이 많은 인구의 세월을 거쳐서 이 꽃이 만들어지는 거죠. 꽃 한 송이 필 수 있는 거고요. 과일은 청량한 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떡은 봄에 그 저기 심어서 가을에 인구로 정진정진 해가지고 쌀을 거두듯이 정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공양을 오늘 올리는 것은요, 만 가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자비롭고 남을 중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 법신불이라 그러죠. 법신 부처님께 존경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꽃을 공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공덕이 있죠. 그래서 불설 3세 인가경에서는요. 부처님께 맑고 신선한 꽃을 올리게 되면 수려한 외모를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공양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저는 그야말로 부처님 존경하는 의미로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꽃 공양을 올리겠다고 또 발언한 보살님이 계셔서, 저희 집 형편보다 더 화려하게 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꽃꽂이를 할줄 몰라요, 보살님. 그냥 하는 거예요. 배운 꽃꽂이가 아니고, 그냥 꽂고 싶은 대로 꽂는 사람이에요. 스님, 예. 시나물 데칠까요? 예. 그 스님, 치나물, 미나리는 데치지 말고. 예, 미나리는 우리 생으로 그냥 고추장에다 비벼 먹고요. 미나리는 그거 데쳐가지고 우리 그거 하죠. 저녁 때 나물 해서 먹죠. 미나리? 아니, 치나물. 치나물. 보살님, 이거 좀 봐주고 가. 잠깐만, 괜찮은가 봐주고 가라고. 꽃꽂이 하는 거. 보살님, 멀리서 봤을 때 어때요? 괜찮아요? 다시 좀손좀 볼게요. 이쪽 하나가 비었네. 꽃꽂이는 배우지 않았어. 알려고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광주의 어떤 학생이 탄생 부처님을 보내줬어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내는 거니까. 이제 보살님, 이거, 여기 보살님 보시기에 무엇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습니까? 혹시? 보살님이 또 꽃공장 다 하셨는데, 보살님. 옆쪽에가 왼쪽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빈약해 보여요? 네. 어디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 말씀하신 거니까? 네. 여기 조금 더 하자고요? 네. 요 정도 갈까요? 괜찮아요? 길어요. 길죠? 네.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네. 이 아들이 다 꽃이 얼굴이 있거든요. 저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보살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잘하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해야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래도 이쪽 부분. 앞에. 예. 보살님?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뒷부분에 갈 거는 좀 뒤에. 예, 네, 뭐. 저거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산신이 좋아하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산신 할아버지 스타일을 내가 알거든요. 이렇게. 화병이라도 이렇게 해줘. 약간 삼각형 구도로 지금 잡아볼게요. 손님이 뽑을게요. 뽑을까? 이건 제가 잘라온 겁니다. 보라색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확실히 산 게 아니고 야생화를 해놓으니까 조금 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려서 그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엄청 약하다, 꽃이. 예, 약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야 저기 이제 됐고 저거는 앞입니다. 괜찮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드렸는데 일단은 꽂아놓고. 이번 초파일에 탄생부를 공양해 주신 광주에 계시는 보아님 그리고 꽃공양과 과일공양을 흔쾌히 마음을 보태주신 이동순 보살님 그리고 법회에 참석하셔서 봉사해 주신 이금각 자비행 보살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작은 법회를 원만히 해양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주. 이건 관욕단입니다. 관욕단에 해놨고요. 상단에 꽃,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스럽게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산신님입니다. 이게 난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흙이 있고 그대로 살린 상태라서요. 이런 모습입니다. 소박하게 몇 분 안 오셨기 때문에요. 그냥 검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신중단은요. 이런 모습을. 모양대로 비닐하우스라서 이 모양대로 하다 보니까 희어졌습니다. 희어진 신종님입니다.